문제다른 신혜순입니다. 18년도 3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고용정책심의회는 우선 고용 직종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 고용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셔야 되고요.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 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지도와 취업 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2번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모든 사업주는 우선 고용 직종이 신설되거나 확대됨에 따라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업주가 틀렸어요. 모든 사업주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4번의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 고용 직종에 관한 고용 현황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매월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매년 제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82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시에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이직 근로자 수에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시에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4번이죠.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신고 대상이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하지만 1번에 수습 사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사정 또는 귀책 사유로 이런 이직하는 사람, 3번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돼 이직하는 사람, 그 외에도 일용 근로자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그리고 상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네요. 83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4번 다 좋은데요. 3번이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라도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남성이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차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84번.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등록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받으면 안 되죠.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되고 2번 등록을 하고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며 3번에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 이렇게 해야 되죠. 유료니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료면 신고, 유료면 등록. 그래서 무신유등이라고 했었고 국외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하는 건 맞죠. 3번이 그래서 맞는 내용이네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근로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국내냐 그리고 국외냐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죠. 근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취업 장소 기준으로 해서죠. 당연하죠. 이거 취업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국내나 국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85번.
근로기준 법령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명시 교부 사항은 지금 2번, 3번, 4번 소정 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여기에다가 주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바로 명시 교부 사항이고요.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취업 장소는 이거는 명시 사항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86번 고용보험 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에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에 천재지변, 맞고요. 2번 틀렸네요. 3번에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의 질병 및 부상, 이거 되고요. 4번에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 이것도 돼요. 그 다음에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도 역시 이렇게 연장사유에 해당돼요.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은 당연히 되겠죠.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래서 2번 형제의 질병이 해당되지 않네요. 87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 고용률 이상의 고용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강제 규정 아니에요.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4번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88번.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이거 한번 앞서서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기업의 주 휴일이나 디귿의 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고요. 니은번에 연차 유급 휴가나 부당 해고 구제 신청 등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네요. 8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출산 전후 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는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평균 임금에 근거해서 지급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거 틀렸어요. 평균 임금이 아니죠. 통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되는 것은요, 우리 여러 차례 했었죠. 퇴직금이라든지 휴업수당이라든지 재해보상금 이런 것이 바로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벌써 틀렸네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에요. 90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관련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근로의 권리예요. 1번 최저임금제 시행, 2번 국가 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 맞고요. 3번에 여자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 맞고요. 4번이 틀렸네요. 산업재해로부터의 특별한 보호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91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법령상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 훈련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요. 이것도 역시 몇 차례 했었어요. 1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이게 세 개에 해당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 안 돼요. 92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1번 보시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6억이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이거 맞겠죠? 2번도 맞는 내용인데요. 3번 보시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6억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했는데 30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개정된 것이에요.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서 3번 역시 원래는 맞는 것이었지만 개정된 이후의 법률에서는 틀린 것으로 되고요. 4번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유급휴가 아니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개정판으로 3번, 4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93번. 직업안정법상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인 신청에 수리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는 1번에 구인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것도 앞에 한 번씩 풀어본 경우에 법령을 구인 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구인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래서 1번 맞는 거고, 2번. 구인 신청을 구인자의 사업장 소지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전기관이 하지 않은 경우는 거부하는 경우가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고, 3번에 구인 신청의 내용 중 임금 등 근로 조건이 통상적인 근로 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 뭐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4번 구인자가 구인 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 수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외에도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에 명단이 공개 중인 채불 사업주인 경우에도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죠, 이런 것들은. 94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이 이게 틀렸네요.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요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렇죠? 이건 바로 기간제 근로자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짧은 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쉬운 말로 하면 이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종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 뜻이에요. 2번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겠죠. 국가나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3번에 사용자는 통상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되겠죠. 4번에 사용자는 가사하고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하는 때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들은 아니라는 사실 이미 규정에 해당돼요. 95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할 수 없다. 아니 아니 경영 설립하고 경영할 수 있어요. 2번.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관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한 후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서열이 벌써 다른데요. 다시 말해서 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를 하고 교육 장관과는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이 서열상 고용노동부 장관보다 한참 높아요. 그러니까 고노장하고 협의한 후에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3번에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 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은
교육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기능 대한 그 특성을 고려해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96번. 헌법상 근로 3권과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좋고요. 2번 좋아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 이거 좋은 내용이죠. 3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했는데, 맞아요.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니까 이거 맞는 것인데, 문제는 이 단체 교섭권이 아니죠. 이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의 근로 3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97번.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한다 맞는 거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집체, 현장, 원격, 혼합훈련, 이 훈련 방법이죠. 방법으로 실시한다 맞는 것이고, 3번 근로자에게 종전의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전직 훈련이라고 한다. 양성 훈련, 그리고 향상 훈련, 전직 훈련을 나눠주는데 전직 훈련의 정의가 바로 이 3번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이에요. 4번에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건 통상 임금 아니라고 그랬죠. 재해 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 임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평균 임금은 우리가 이 퇴직 급여라든지 휴업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했었죠. 바로 여기서도 이렇게 4번에 통상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에서 4번이 이렇게 틀린 것으로 답이 채택이 될수 있겠네요. 98번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이건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되죠. 강제 근로의 금지, 균등한 처우,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자 단결의 보장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최저 근로 조건 보장의 원칙이라든지, 폭행 금지 원칙이라든지, 중간 착취 배제 원칙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있어요. 보기만 하면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거는. 99번. 고용보험법상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이거 했었죠? 자영업자,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데 그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받을 수 없는 거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했었단 말이에요. 조기 재취업 수당과 각종의 그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조기 재취업 수당이나 각종 연장급여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100번, 다음 가로에 알맞은 거,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또 300명이네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4번이 정답이네요. 강의 전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